아이고, 쟤는 두 달도 안 된 것 같아. 우리 와이프 상담사는 아, 뜨거운데 얼른 가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애기 이쪽으로 오라는 거야. 이 앞쪽으로 오세요. 사진 찍으러 낮을 만든다고.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아, 100일은 지났어요? 100일은 안 100일 지났어요? 안 지났어. 100일 지났고요. 아, 지났어요. 5개월. 애기 저거 떨어졌다. 우유선전인데? 우유를 넣겠는데? 대표님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제가 국가 체육지 이야기 했는데, 윤석열은 청산 때부터 국립유공자 후손, 민주노 후손, 과학자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하신 차이석 선생님 아드님이신 차영조 선생님, 광복군 후손이신 장경화 회장, 지청천 장군 외손자이시고 지난 정부 때 국민투어 관장하셨던 이종식 박사님, 조금 전에 흉상 본인명 흉상 지키기 100만 서명운동 그때 기자회견 하시고요. 그냥 가시지 않고 좀 격려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수책만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우리 되게 제 책을 썼습니다. 제가 앉으시죠. 제가 썼더라고요. 앉아서 요거 한번 들고 두고 한번 하겠습니다. 100만 서명 운동 일주일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밖에 없어서 우리 대표님이 기억나시죠? 저기라고 시장 때 받은 명함을 네. 이렇게 제가 자필로 써놓고 지갑에 넣고 다녀요. 네, 감사합니다. 한마디 간단하게 1분만 발언하시고 힘드시니까 제가 1분만 있다가 이동하겠습니다. 이준식 동립중앙관장님 전화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뭐 윤석열 정권이 그야말로 폐악질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약속을 갖다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측대를 하고 있는데 역사 전쟁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도 물리쳤는데 윤석열 정권이라고 우리가 못 물리치고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님 끝까지 힘내주시기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일파 쪽 한번 하시죠. 귀가 울리시니까 진일파 제가 진입하겠습니다. 진입하. 정선! 다시 한 번. 크게 한 번 더. 진입하. 정선! 네, 가시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광복장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회 되시는 게 몇 개만 두둑게 많이 한다고 제 아버지 명함인데 아버지 명함 같은 저는 아무 저밖에 없어요. 저도 한번 주세요. 저도 한번 주세요. 아버님 전화 제가 한 명한 것보다도 감사합니다.
아, 그 얘기는 솔직히 안 돼. 그게 나치는 내셔널 소셜리스트. 그게 중요하지, 나치. 독일은. 근데 내셔널. 나치가? 네, 네. 그러니까 그 국가 자유주의는 내셔널 리버럴리 들어오는데 나치즘이랑 난리즘이랑 왜 작년에 난리면이 나왔는지 이제야 깨닫게 됐다. 웃겼어요. 감사합니다. 네. 난리즘. 네. 나치즘이 국가사회주의죠. 네. 예, 나시오날, 나시오날 주자리즘, 리스미스. 네, 국가사회주의거든. 옛날에는 반미하면 잡아가고 불순한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심각히 저기 피켓팅을 역전해서 하는데 어떤 시민이 와가지고 왜 반의를 해? 왜 반의를 해? 이제 난 처음 들어봤어,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다 미쳐가지고 예전에는 반미 무슨 종북세라 그랬는데 반일, 반일 세력으로 생각하는데 반일 세력은 굉장히 불순한 세력이고 그래서 왜 반이라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술이 이 표현을 가지고 그걸 그렇게 정국이 반이라면 굉장히 안 되는 거예요. 김재에서 왔습니다. 공복이, 공복이 주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단식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주인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게요. 안돼 안돼 안돼. 유수진이 유수진. 정말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죄송하죠. 죄송하죠. 그냥 지켜보시면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0초만 한 말씀 하시고 가시죠. 잘하시고 기운 내시라는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잘하시죠. 맞습니다. 감사해요. 안녕하십니까. 저 2차 대한민국 국경 정보 왔을 때 제가 거의 네 번 내려가셔가지고 못 뵀는데요. 버스 타고 가다가 이렇게 저하고 좀 뵌 얘기는 혹시 기억이 나시죠? 그 좀 개그맨 계신 분 있잖아요. 두 분은 같이 있던데 제가 버스 반대편에 계시니까 아하 그러시군요. 일단 뭐 만나줘서 반갑고요. 봄 건강관리 잘하시고 역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깊게 잡으시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민들이 국민항쟁에 접근하셔서 이 단식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들이 응원합니다. 기운 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럽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주신 소중한 분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고 김재윤 의원을 잃었으며 노회찬 의원과 박원순 시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부럽습니다. 이번 타깃이된 이재명 대표마저 잃을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그게 저도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우리 국민의 뿐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먹고 사는 걱정보다는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처럼 생존 자체가 두렵습니다. 전쟁이 나고 식민지가 되고 핵 오염수가 온 바다를 뒤덮고 나면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민주당의 총선의 승리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이 권력이 궁지에 물리면 궁지에 물린 쥐가 고양이를 본다고 어떠한 유연한 질서에서 조치하고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제발 한방으로 끝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저는 네.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고 싶습니다. 저도 해봤지 않으면 알겠어요. 네,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일본 수산물, 후쿠시마 산말고 전체 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할 것을 국회에서 통과 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건의사항은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국방이 한 자리밖에 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당연히 국방위로 가는 거였는데
제가 가면 무슨 뭐 간첩한테 뭐가 어쩐다 뭐 이래서 전국 국회의원을 네,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계속 항의하고 뭐 이렇게 돼서 결국에 이제 정리로 왔고 정리에서도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쨌든 1년이 넘던 정권이 야당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나는 것도 초유의 일이고 전방위적으로 다 퇴행이 일어나고 있어서 정말 위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게 이 사람들이 경제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사는 거 다 먹고 잘 자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념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생 파괴의 진포고 두 번째는 어제 뭐 동물부 장관 얘기도 있긴 하지만 반국가 세력이라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규정을 하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민주주의 자체를 규정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 파괴가 대통령의 정점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거고 앞으로 뭐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게 지금 평화 문제도 이렇게 강대강으로만 계속 가면 결국 남는 건 충돌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 국방력을 강화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해서 꼭 해야 될 수 있는데 대화도 하고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력도 해야 되는데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만 해서 이 평화도 한반도 그 위기 위기 아니고 전부 네. 전통적으로 보면 원래 보수가 경제를 뭐 잘하고 안보를 챙기고 이랬는데 지금 보면 국민들이 정말 걱정하시는 거는 이 정권이 정말로 이 나라를 어쩔 생각인가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뉴라이트 세계관으로 새로 구축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뭐 이념 전쟁 논란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걱정이 정말 크고 국민들도 그리고 야당을 만나지 않는 것처럼 국민이나 생각이 다른 세력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네, 공존이 불가능한 정권이어서 민주주의 위태롭고 경제도 위태롭고 야당들이 좀 더 힘을 모아서 잘 헤쳐나갈 것 같은데 힘을 모아도 전혀 반응이 없으니 힘을 어떻게 지금 건강을 챙기셔야 될 텐데 네, 걱정이네요. 세상 사람들 살면서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한 아무도 안 있어요. 결국은 뭐 저는 정의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심판의 길에 아무튼 다 야당들이 다 힘을 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잘은 몰랐는데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래도 야당들이 같이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방송 문제도 그렇고 노조법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야죠. 네. 네. 옆에서 우리 진보당 고생 많이 하시네. 네. 지역 관리는 잘 되세요? 네. 지역 경쟁자에 계신 네. 아, 그러세요? 아니, 저희 한 석밖에 없는데, 현재.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정보당이 많이 들어가야 국회 내에서 이렇게 예, 저기 야당들이 힘이 더 세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진작부터 가가지고 나오시겠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해당 지역에 주말 희망하는 비례의원 그렇죠. 원래 비례셨고 네. 앞으로 좀 저희 더 분발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네. 지방선거에서 기초 강력은 몇 명 됐어요? 강력이요? 아, 기초의원 강력이 한 20명 그리고 기초단체장이 한 명 단체장이 됐어요? 울산동구
울산 동구의 김종훈 구청장. 아, 김종훈 구청장이 계십니다. 예. 울산 동구. 네, 울산 동구에서 몇 가지 좀 좋은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어요. 진보 구정을 실현하고 있어서. 그렇게 잘하시겠죠. 예. 구청장 경험도 있으시고 국회의원 경험도 있으셔서 지역에서 그동안 이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이번에 재선하신 김에 많이 진행하고 있죠. 울산 동구 리더십. 네, 저희가 뭐 초단 시간 노동도 없애고 공공 기관에 몇 가지 실행들을 눈에 띄는 실행들을 하고 있어서. 강력은 몇 명 되셨어요? 강력 의원은 지금 세 분. 어디 있어요? 전북도의원, 그리고 전남도의원. 아, 전북하고 전남? 네. 거긴 지역구에? 도의원, 지역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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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에서? 네, 비례는 아닙니다. 다 지역구에. 네. 어디, 혹시 어디 지역인가? 전북은 순창이고요. 순창. 네, 전남은 장흥하고. 장흥. 그리고 오미아 의원님이 순천인가요? 네. 기초도 안 열렸는데. 네. 우리 기초가 비례로 될 수가 없잖아요. 기초 비례가 없죠. 네. 비례는 없죠. 저희가 이번에 비례가 없었어요. 그전에 당 지지율이 진짜 됐습니다. 내가 궁금하셔가지고. 다음에 주시고 나서 얘기할 수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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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다시 한 번. 예, 들어가겠습니다. 네. 비례를 해보십시오. 공원머리를 태용 의원이 평화로 왔거든요. 태용이 의원이랑 좀 나가서 공산주의 세력들이랑 공산주의 세력들이랑 공산주의 세력들이랑 공산주의 세력들이랑 그때 뭐 했잖아요. 용산에 나가서 얘기했는데 전체주의는 용산에서 하고 있지만 어제 저기 재정비 질의에서 뭐라고 했는데 막지 마세요. 막지는 마. 뭐라고 하는지 알아보라고. 제가 와서 유리하게 오면 쟤네 깎는 거예요. 공천 갖고 싶어서 저러는 거예요. 아니, 중생심을 보여주고. 진짜 바람처럼 안 돼. 저런 게 공천한다 지금. 네, 어제 우리 당을 뭐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서 하수인이라는 뭐좀 그걸 가지고 와서 언론 앞에서 한마디 하겠다 이렇게 진짜 정말 사과해 TV 한번 나고 싶어서 지금 도발한 언론이라고 공공도 장군도 한때 공산당 입당을 했다는 이유로 저렇게 학대를 하는데 그 한때 공산당이었던 예. 어떻게 한때가 아니라 평생 공산당이 저렇게 오는 거를 굳이 뭐 저 앞에서 목사 앞에서 못 들어오게 할 이유가 놔두는 게 뭐 와서 얘기하네 와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라고 저는 뭐 와서 얘기하라고 그러지 마.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조정식 총장이 안 보여. 영준 씨. 근데 대형 뭐 정권 이렇게 사고 체계 구축해야 되는데 사고 체계 구축해야 30초만 하라고 그래? 막지마 사와라! 내가 보기에는 이거 생방송이기 때문에 정원이라는 일단 좀
아니 우리는 어제 제 대정부지지에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몰라. 저분들은 모르거든. 여야가 아무래도 일부러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데 여당 국회의원이 없으니까 일부러 뭐라고 네. 그래서 뭐라고 저걸 드러나게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 저렇게 못되게 하는 얼마나 무도한지 그걸 보여줘. 저렇게 못되게 하는 거를 그러면 의원들은 막았는데 조정식 총장 성조가 있어. 이게 지금 되돌려 보내겠다는 거야. 아니 저렇게 무도한 짓을 하는 거를 언론들이 보게 하는 거죠. 총장님이 잠깐 말씀하세요. 오라고 하면서 못되게 하는 거를 오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공천받을 수 있어. 악취가 맞는 게 하나도 없으니 뭐 이럴 거를 괜찮을까? 오라 그래 괜찮을까? 네. 의원들은 막았지만 대표님은 들어보겠다 오라 그래라. 대표님 오시라고 하세요. 오시라고 하세요. 네. 할 말이 있나요? 때문에 보고 받으셨는지는 모르시겠는데 어제 네. 짧게 하세요. 짧게. 네. 어제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제가 대정부 질의하는 도중에 저를 향해서 막말을 넘어선 완전히 원색적인 저를 막말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일만 하면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빨갱이 북한에서 쓰레기 공산당 부역자 아니 이런 말이 이거 국회 그것도 본회의 대정부질의장에서 이게 할 수 있습니까? 대형 의원이 네. 민주당에 의해서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왜 7년째 미루고 있느냐. 그래서 의원님 대형 의원님 그래서 아니 여기 지금 내가 간단히만 미루하고 간단히 간식 투쟁 안 하고 있는 원내대표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말씀하시고 인사만 하시고 제가 그런 이야기도 민주당 의원님께서 그 원내대표를 찾아가라고 제가 한테 이야기하고 사무총장님도 아까 저한테 제가 왜 대표님 딱 대표님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대표님도 결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저에게 몇 분 동안 북한에선 쓰레기라고 소리치고 외친 박영순 의원 이거 대표님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당에서 출당시키고 그리고 국회의원직 이거 대표님께서 책임지고 이거 박탈시켜야 됩니다. 대표님 학교에서도 학급 발언을 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여서 마셨습니다. 대박은 이런 거였어요. 아니, 기분 좋은데 넘었어요. 정의사 의장, 정의사 의장이 대한의 공감을 부족해서 조진입니다. 지난번에 특보대 때 부분을 논담을 했었고요.
저런 사람을 공천한 국민의힘이 문제죠, 세상에. 아무 누구를 공천해도 찍는 이 포터도 참 문제고. 한때 공산당이었던 사람을 국회의원까지 시키면서 한때 공산당이었다고 파멸을 해. 기가 막히네. 그렇잖아. 아니 자기가 대정부 질의에서 그렇게 악랄하게 얘기한 건 생각을 안 하고 어? 아니 와서 위로를 먼저 하지를 않고 지혜만 하고 기본이 안 됐어. 아니 대표한테 좀 기본적으로 와서 건강은 어땠으냐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그걸 게 먼저 하는 다음에 어? 저런 경우로 이제 인두껍을 쓰고 저렇게 할 수도 있냐. 다시 가라시 침투를 하는구나. 생이 안 돼 있는 거. 우리 지역구에서 오신 어르신. 씨는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뭐라겠어? 얘네 다 어르신을 그랬어. 공산당이야? 지역에 주민이십니다. 너무 걱정되셔서 잠깐 올라가시래. 네, 잡을게요. 제가 잡을게요.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네. 이쪽으로 쓰면 어쩌죠? 네, 앞으로 제가 앞으로 가야 돼. 아이고, 고객님 어려우신 분들 오셨네. 다들 같이 오세요. 저희도 밖에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대표님. 울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아무리 사슴을 말이라고 웃겨도 사슴인 것처럼 저희는 밖에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재앙을 식구들. 네. 맞아요. 파이팅. 네, 열심히 싸울게요. 고맙습니다. 네. 또 앉아서 사진 찍으세요. 네. 아유, 앉아서 사진 하나. 올라 앉고 봐. 그렇게 하고. 올라 앉아서 골판이 있어요. 앉아서. 이게 골판이 있어요. 앉아서. 고맙습니다. 화이팅. 대표님 힘내세요. 우리가 언론이 돼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네, 정말 우리가 언론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언론이다. 말씀 많이 하지 마세요. 열심히 제가 하루에 100개씩 댓글 달고 있습니다. 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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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모님 건강하세요. 우리 장인님. 고모님 건강하시게. 고맙습니다. 고모님 33년생이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아, 색깔이 예쁘네. 조화 같네. 생화요. 생화예요. 조화 같아. 해바라기. 요즘 이렇게 개장을 해가지고. 네. 이거 팔더라고 화분이에요. 네. 해바라기가 뭐 부자 된다고 많이 그러죠.
대표도 지역구 출신 의원 맞네. 지역구 훨씬 더 반가워. 식군대 같아. 저희는 정말 미안한 분들이지. 마음편 앞에서. 아니, 챙겨주지도 못하고. 고향 분들하고 지역구 분들 보시니까. 저도 사람. 바람 방향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바람 방향. 노란 현상이 여러 차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조사를 하러 경찰에 출동하면 서류를 찍어줘요. 우리 태영호 의원이 와서 난리를 치고 나니까 출전자 수가 늘었네. 不是。